forward, two steps backwards, yeah. Immature lover who don't use big words, yeah. I don't need convincing at all because I know what I want.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뭐가 많이 바뀌었죠?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발 기념이기도 하고 최근에 퍼스널 컬러를 다시 진단을 받았거든요. 유일의 컬러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봄 소프트 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새로운 마음으로 기내디미를 찍어보려고 하고요.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셀카를 올렸었는데 그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요 붙여뒀던 리프팅 패치를 떼주고요. 지금 스킨케어를 하고 왔는데도 피부가 조금 그새 건조해져서 스킨케어 가볍게 하고 시작할게요. 먼저 요거 플로온 캐롯 블렌딩 크림 미스트. 최근에 또 약간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면서 여기가 피부가 엄청 심하게 뒤집어졌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앰플은 바이에콤 EGF 앰플. 이 앰플은 지금 세 통째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사용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이 앰플 사용하고 나서는 피부가 뒤집어져도 되게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막 무겁고 끈적이지 않은데 이 속의 건조함을 얘가 완전 싹 잘 잡아줘요. 그래서 속 건조 있으신 분들은 진짜 진짜 강추입니다. 요거 가볍게 발라줄게요. 에릭슨 아쿠아바이탈 MPC 30 인텐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요거는 이제 샵에서 많이 쓰는 크림인데 진짜 소량만 발라줄 거예요. 왜냐? 엄청 광이 도는데 그만큼 약간 기름지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이거를 소량 발라줄게요. 이게 너무 많이 바르면 광이 되게 투머치해지더라고요. 스킨케어가 적당해야 베이스 메이크업의 유지력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끼기 쉬운, 트고 뜨기 쉬운 코 옆 같은 데도 꼼꼼히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발라줍니다. 저는 요새 여기가 그렇게 트더라고요. 각질이 막 일어나고. 선크림은 아이뽀 데일리 선크림. 이거 제가 예전에 마켓도 했었고 진짜 좋아하던 선크림인데 다른 거 이것저것 써보다가 최근에 다시 생각이 나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에스테틱 브랜드여가지고 사용감도 진짜 좋고 피부가 뭐 건조하거나 가렵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에 방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라주고 깨끗한 스펀지로 한번 쓸어줄게요. 이제 좀 불필요하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다음으로 요즘 제가 완전 푹 빠진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 발라줄게요. 이거는 진짜 떠오르는 샵 메이크업 베이스 치트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구매하신 분들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막 후기 남겨주셔가지고 완전 뿌듯한 거였죠. 이게 한 번 써보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성의 새우깡 같은 아이템? 자꾸 손이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내 돈 내 산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 사무실 것도 하나, 집에서 쓰는 것도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아 진짜 이거는 샵에서 괜히 쓰는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유명한 제품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막 29cm 어플이나 네이버나 뷰티윈도우 이런 데 보면은 순위가 진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베스트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약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광고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진심이 닿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근데 이 제품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뭐 선크림 바르고 발라야 되냐, 뭐 어떻게 얼마나 발라야 되냐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사용 방법, 순서 이런 것까지 좀 영상에서 낱낱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단 제형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럼처럼 묽은 제형이에요.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 잡아준다고 싶을 만큼 엄청 묽고 가볍잖아요. 그냥 세럼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그 스킨케어에 부족한 2%를 얘가 딱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너무 불필요한 유분기는 잡아주고 부족한 수분은 채워주면서 약간 피부 바탕을 좀 균일하게 다져주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딱 파운데이션이나 뭐 이런 거 바르면은 진짜 그 브러쉬 닿는 느낌? 스파츌라가 이렇게 딱 도포되는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진짜 요거 딱 하나 발라주면은 샵에서 스킨케어 꼼꼼하게 잘 해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넉넉하게 이렇게 두 번 정도 펌핑을 해서 바르거든요. 이 제품을 언제 발라야 되냐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일단 그냥 일반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잖아요. 톤업 기능이 없는 저처럼 일반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경우에는 자차를 바르고 그 이후에 이 베이스 프랩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피부결 방향대로 이렇게 발라주셔도 돼요. 이게 제형 자체가 겉도는 제형이 아니어서 그렇게 양 조절이 어려운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딱 두 번 펌핑해서 온 얼굴에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피부결 방향대로 꼼꼼히 발라줄게요. 근데 요즘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진짜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는 자외선 차단제가 톤업 기능이 있는 맵의 겸용 자외선 차단제다 그러면은 베이스 프랩을 바른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파운데이션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라줬더니 광 도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진짜 막 기름지고 무거운 광이 아니고 그냥 딱 스킨케어 잘 채워줬을 때 피부 관리 잘 받은 듯한 그런 속광이거든요?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제가 두 번 펌핑해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기에는 뭔가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가볍고 흡수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펴발라주고 톡톡톡톡 두드리면은 금방 흡수돼요. 이게 그 스킨케어나 자외선 차단제가 간혹 이제 너무 좀 투머치하게 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나 자외선 차단제가 오일리한 제형들이 있잖아요. 촉촉한 제품 중에. 근데 얘가 그런 좀 불필요한 유분기도 되게 싹 잡아주거든요. 진짜 전반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쫙 정돈이 되는 느낌?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더 잘 먹을 수밖에 없고 잘 먹으면서 밀착이 되니까 지속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파운데이션, 똑같은 쿠션을 써도 피부 표현이 훨씬 예쁘게 돼요. 약간 죽은 파데 소생템? 진짜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진짜 이거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면 미끄러지듯이 발리거든요, 브러쉬가. 진짜 이거는 써봐야 알아요. 이건 느껴봐야 알아. 본인이 직접 느껴봐야 돼. 이 제품이 막 매트하게 내 피부에 그런 유분감을 다 막 잡아주는 그런 제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좀 자석처럼 쫙 붙잡고 있다 보니까 밀착력이 높아지고 그만큼 지속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무너질 때 베이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질 때도 막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원래 유분기랑 되게 잘 어우러지게끔 예쁘게 무너지게끔 도와주더라고요. 뭔가 이런 피부결을 다져주고 그러는 베이스 제품들은 모공 막을 것 같고 뭔가 피부에 좀 해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특히 그런 모공 프라이머는 진짜 못 써요. 바로 트러블 나는데 이 제품은 지금까지 쓰면서 단 한 번도 트러블이 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주고 아까처럼 이 깨끗한 스펀지로 다시 한번 살짝 쓸어줄게요.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좀 겉도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스펀지로 정돈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꿀팁!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메이크업 전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세럼이나 오일 같은 것도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요즘에 애용하는 꿀조합에다가 요 연자 베이스 프랩을 살짝 섞어서 사용해볼게요. 먼저 이거는 레노덤 데이롱 비비크림이고요. 이렇게 쿠션같이 생겼는데 펌핑타임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VDL에서 새로 나온 커버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요거 반응이 좋아서 사봤는데 단독으로 쓰기엔 저한테는 좀 건조했고 이렇게 비비랑 섞어서 쓰니까 좋더라고요. 다음에 이 연작 베이스 프랩을 한 펌핑도 아니에요. 반 펌핑 정도. 요렇게 해서 섞어서 발라줄게요. 그러면 훨씬 촉촉합니다. 진짜. 겉도는 듯한 촉촉함은 아니에요. 피부 표현 너무 예쁘다. 그쵸? 미쳤죠? 아무리 비비랑 섞어도 요 정도의 광은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작 진짜 딱 한 방울 섞어주면은 이렇게 예쁘게 기깔난 표현이 됩니다.
진짜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했는데도 뭔가 모르게 2% 부족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베이스 메이크업의 표현력이나 완성도나 그런 유지력 같은 게 전반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견고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 집에서도 샵에서 메이크업 받은 것 같은 그런 피부 표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연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베이스까지 깔아줬고 제가 연작 제품 소개할 때마다 연작 뭐 공구나 마켓 안 하냐 라는 문의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마켓은 아니고 연작이랑 같이 기획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켓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뭐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 뽐둥스들이 조금 더 많이 써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작이랑 같이 기획전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SI 빌리지에서 이번 주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작 베이스 프랩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써봤는데 만족스러워서 더 쟁여두고 싶었던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작이 막 할인을 그렇게 많이 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줬고 건식 퍼프로 조금 더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처음부터 건식 퍼프로 두드리면은 조금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먹인 스펀지로 두드려서 발라주고 다음에 건식 스펀지로 이렇게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면 속건조 없이 밀착력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이 미쳤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맥 페인트팟 페인터리 요 컬러로 눈가에 발라줄게요. 그 눈가 칙칙함도 좀 잡아주고 메이크업 지속력도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이 프라이머는 좀 너무 건조한데 눈가랑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요거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지크 화제의 신상템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로 눈가 음영을 좀 잡아줄게요. 요거랑 요거랑 살짝 섞어서 요거 그때 브러쉬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는 벨리즈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ER19입니다. 이거랑 더샘 제품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컬러의 채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더샘이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고 데이지크가 전반적으로 컬러가 조금 더 라이트예요. 그리고 더샘은 어쨌든 컨실러랑 코렉터랑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두 개를 다 구매를 해야 한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요거는 팔레트 하나에 다 있으니까 좀 더 편해서 이 제품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고 완전 핸디하거든요. 사실 두 개 다 제품력은 좋아요. 그래서 나는 뭐 코렉터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더샘 코렉터 그거 사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한 큐에 다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데이지크 팔레트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록색이랑 얘랑 섞어서 눈썹 근처 요쪽이 좀 붉거든요. 살짝 커버를 해줄게요. 붉은기를 잘 잡아줘야 뭔가 인상이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 섞어서 입가도 커버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스노우 화이트 이 친구로 눈가 유분기 살짝 잡아줄게요. 그리고 섀도우 들어가기 전에 뷰러 해주겠습니다. 뷰러는 시모먼트 제품이에요. 요거 뷰러가 제 눈매랑 되게 잘 맞아서 손이 잘 가요. 그때 썼던 메인 섀도우는 이거거든요. 3C 트리플 섀도우 고오버. 이게 되게 뿔그리뿔그리하면서 예뻐요. 저는 얘네 다 섞어요,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섞어주고 발색이 잘 돼서 충분히 털어내준 다음에 쌍꺼풀 안쪽부터 위쪽까지 슬슬슬슬 올라가줍니다. 뿔그리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섀도우예요. 제가 최근에 그 퍼스널 컬러 새로 진단받았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컬러즈에서 4:1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가을웜 다크 톤이 나왔고요. 다크.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좋다고 저한테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진단을 받고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받아봤을 때가 가을웜 뮤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뮤트인 줄 알고 살다가 다음에 이제 밀크캣 언니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봄웜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메이크업을 하면 할수록 뭔가 그 봄웜 라이트 컬러를 쓰면 묘하게 뜨는 게 있고
또 가을 웜 컬러를 쓰면 묘하게 약간 칙칙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유일의 컬러 채널에서 가을 뮤트랑 봄웜 라이트를 진단을 받았을 경우 봄웜 소프트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봄웜은 맞는데 봄웜 라이트보다는 조금 차분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연인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한지민 씨가 봄웜 소프트 톤이라고. 저랑 한지민 씨랑 같은 톤이래요. 저는 봄웜 소프트의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꾸셀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 살짝 잡아줄게요. 그리고 봄웜 소프트의 특징이 광이 무조건 있어야 한대요. 타고난 광이 있대요. 여기 뭐 헤어의 엔젤링이라던가 피부의 광이라던가. 그래서 그 광을 잘 살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했을 때나 그런 느낌의 표현을 했을 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약간의 붉은기가 눈가에 들어가면 약간 아련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붉은기가 많이 들어가면 또 투워치해지니까 조절을 잘해서. 다음으로 이거는 토니모리 더 쇼킹 스핀오프 팔레트 빈티지 누드거든요. 매트한 컬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섀도우 팔레트인데 진짜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왜 안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컬러로 섀도우로 이렇게 라인 잡아줄게요. 너무 인위적인 또렷함 말고 적당히 부드러운 또렷함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려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명도가 진짜 중요한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웜쿨 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밝아야 한대요. 제가 사실 웜톤이지만 핑크가 꽤 잘 봤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래요. 컬러가 중요한 타입은 아니고 명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형광기 도는 그런 건 안 피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팔레트에서 이 컬러로 여기 앞트임 해줄게요. 이 컬러, 이 컬러 섞어서 삼각존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롬앤 베러덴 아이즈 말린 메밀꽃인데 이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 효과를 줄게요. 지금 옆에 거울이 있어서 계속 옆을 보게 되네요.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여기 밝은 컬러로 애교살 한 번 더 밝혀줄게요. 다음으로 다시 토니모리 빈티지 누드로 돌아와가지고 이 컬러 살짝 믹스를 해서 눈 뒤쪽을 연결감을 줄게요. 여기까지가 내 눈이다. 요런 느낌. 그리고 다음으로 요 컬러 눈썹을 전반적으로 살짝 채워줄게요. 요거 베네피트 Always Ready 브로우 펜슬 4호 눈썹을 그려줄게요. 마스카라는 루리디아 스케일 업 마스카라 1호. 요즘에는 또 속눈썹 붙이는 게 너무 귀찮아서 마스카라만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는 같은 제품인데 2호 카카오 컬러로 해줄게요.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존재감만 살려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베이스가 좀 남아있어서 그냥 퍼프에 묻혀가지고 먹여서 여기 붉은기가 살짝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살짝 덮어줄게요. 오, 마찬가지로 건식 퍼프로 뚜들뚜들.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바르기 전에 파우더를 해줘야겠죠? 아까 사용했던 아멜리 파우더로 너무 광이 돌면 광처럼 안 보이고 기름처럼 보이는 곳들 있잖아요. 광을 잡아줘야 좀 예쁜 부분들. 이렇게 코 옆이나 눈썹 쪽? 눈썹 뼈 쪽? 그리고 팔자주름. 요런데. 요런데는 광이 돌아도 예쁜데 요런데는 광이 돌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데이지크 V컷 블렌딩 쉐딩 쿨 블렌딩. 이게 컬러 발색도 적당히 잘 되고 컬러를 너무 잘 뽑았어요. 어머, 밖에 눈 오네. 눈 그만 오면 좋겠다. 올해 진짜 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쵸? 올겨울. 저는 눈 오는 걸 원래도 안 좋아했는데 이제 강아지 키우면서는 더 안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들 산책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안 뿌릴 순 없잖아요. 제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눈이 오는 것 자체가 싫다. 어렸을 땐 눈 오는 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쵸? 이제 눈이 오고 나면은 아파트 단지가 되게 귀여워져요. 막 온갖 눈사람과 눈오리와
그 아이들의 눈놀이 흔적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저희 집 강아지들 산책 빡시게 해놨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날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발라줬습니다. 3C 페이스 블러쉬, 요거는 피그 다이브, 요거는 렛미 스테이.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바르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요거랑 요거랑. 볼 중앙보다 살짝 약간 위쪽으로. 숙취 메이크업까지는 아닌데, 살짝 위쪽으로. 아, 요즘 친구들은 숙취 메이크업을 알까? 요즘 어른 친구들은? 남은 잔량으로 여기 콧등까지 이어줍니다. 그리고 그날 립 조합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일단은 하트퍼센트 립펜슬 코지 브라운. 하트퍼센트 립펜슬 마켓 언제 하냐고 문의가 엄청 많은데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해지게 되면 공지를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이걸로 입술을 확장을 먼저 시켜줄게요. 그리고 블렌딩. 요즘에 핫한 에크멀 플랫 화이트 시리즈 115번 베어 로우입니다. 컬러는 요런 컬러예요. 굉장히 좀 투명한 그런 컬러입니다. 진짜 투명한 베이지 느낌? 컬러가 입술 자체에 잘 얹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요플레 현상이 있어서 양 조절을 좀잘 해줘야 되더라고요. 글로우 베이스 립으로 아주 좋아요. 저한테는 이거 하나만 바르면 조금 아파 보여서 베이스로 활용을 해줍니다. 무드 베이지랑 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무드 베이지보다 훨씬 흰기가 돌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의 채도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조금 화이트합니다. 다음으로 입술 안쪽에 정샘물 리프레션 글로우 래스팅 틴트 돌체 로즈 얘를 살짝 덧발라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브라운 요 친구로 점 한번 찍어줄게요. 살짝. 그리고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이브닝 드레스라는 섀도우고요. 눈 앞머리에 아주 살짝만 약간의 붉은기가 있는 글리터 섀도우예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포인트로 바르는 게 예쁘더라고요. 해주는 김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연작과 저의 기획전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